홀라! 반갑습니다. 자, 최근 PC 업그레이드라든지 조립을 하게 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마 메모리일 겁니다. AMD 라이젠의 최신 모델의 경우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인텔의 경우는 아직까지 DDR4와 DDR5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뭐 초반 아름다운 가격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컸던 DDR5도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오면서 어지간하면 DDR5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DDR5 메모리가 7000MHz 클럭대도 모자라서 8000MHz 클럭 모델까지 등장하는 등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SN코어의 글로벌 브랜드 클레브의 최신 DDR5 메모리 크라스V RGB를 살펴볼까 합니다. 클레브의 크라스V RGB 모델은 현재 튜닝램 1티어 브랜드만 내놓는다는 8000MHz 클럭대 제품도 나왔는데요. 8000MHz 클럭 제품은 극강의 하이엔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보다는 접근성이 괜찮은 7600MHz 클럭대의 제품을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괜찮다는 건 그래요. 그나마 지원하는 보드가 조금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총 32GB 용량을 구성하는 듀얼 16GB 모델입니다. 램 타이밍은 3646-4686이고요. 작동 속도는 7600MHz 클럭, 전압은 1.4V입니다. XMP 3.0 및 AMD X4도 지원하고요. 두께는 8mm, 높이는 44mm입니다. 칩세트 제조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다양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 블랙과 그레이 투톤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히트싱크를 채택했습니다. 상단부는 RGB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DDR5 고속 모델 중에는 방열판 사이즈가 커서 이 높이가 높은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마다 장착을 했을 때 다른 부품과의 간섭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모델은 높이가 44mm로 방열판 및 RGB 적용 모델 치고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RGB 쪽 감성은 페이커가 인정한 감성이니까요. 메모리에 보여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메모리의 핵심은 아무래도 성능이겠죠. 자, 7600MHz 클럭은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까요?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다른 클럭대 제품들과의 성능 차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다64의 메모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메모리 쓰기 및 읽기 그리고 복사 속도 모두 클럭 빠른 무시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DDR5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높은 클럭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높은 클럭대를 보여주면서 그만큼 성능도 함께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레이턴시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클럭 메모리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레이턴시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집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압축과 압축 해제 속도에 따른 성능을 보는 건데요. 10회 패스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고클럭 메모리의 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클레브의 크라스V RGB 메모리의 경우는 7600MHz의 고클럭으로 인해서 사용 시 시스템의 응답성이 전반적으로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PC가 빠릿해졌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작업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프리미어 프로의 렌더링 벤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에서도 고클럭 메모리로 인한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또 렌더링 소스에 따라서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벤치 스코어만으로 본다면 5600 클럭 제품과 2%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쩌면 별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렌더링 작업에서 프로젝트 파일의 내용과 부하도에 따라 실제 렌더링 시간의 차이가 꽤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테스트 시스템 사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조금 낮은 사양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메모리의 성능을 좀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좀 낮춰서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600MHz 클럭대 메모리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보드도 몇 종류 안 돼요. 거의 하이엔드급 보드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 하이엔드급 보드에 13900K를 넣어서 쓰지 뭐 13600이나 13500을 꽂아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좀 이게 시스템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저런 시스템에서 쓰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저 시스템 사양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쩌면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초창기 DDR5 메모리를 생각해보면 4800이라든지 5600 클럭의 경우는 사실 게임에서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좀 충분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리플레이 구간 테스트 기준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반화시켜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클럭 메모리가 힘을 쓸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는 꽤 재밌게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최저 프레임 및 평균 프레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환경 및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와 10프레임 넘게 차이 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아 프레임에서 일단 차이가 나는구나, 뭐 게임 프레임에 영향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펑크 2077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펑의 경우는 배그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최대 7프레임 가까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뭐 여기서 어쨌든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클럭에 따른 프레임 차이가 사펑에서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피의 거짓을 살펴봤습니다. 자, 최적화가 너무 잘 돼서 뭐 가적화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피의 거짓이지만 의외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대 15프레임까지 차이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뭐 이미 넘사벽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 여기서 이 프레임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여튼 굳이 차이가 있냐 없냐를 놓고 따진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신 게임인 어쌔싱 크리드 미라지를 살펴봤습니다. 어크 미라지는 프레임도 잘 안 나오는데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유독 또 프레임 차이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테스트할 때마다 결과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평균으로 살펴본 건데 미라지의 경우는 고클럭 메모리 사용 시 프레임 확보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게임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DR5 메모리의 출시 초기를 생각을 해 본다면 기대감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기 때는 생각보다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그때 제가 DDR5 메모리가 제대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클럭대의 제품이 나와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DDR5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뭐 7600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클레브의 클라스 VRGB의 경우는 클레브의 하이엔드 메모리 라인업으로 컴퓨텍스를 통해서 사전 공개되었을 때부터 관심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모델인데 클레브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뭐 하이엔드 라인업에서도 상당히 제품을 잘 뽑아낸 느낌입니다. 하지만 고성능 메모리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펴본 이 클라스 VRGB 7600MHz 클럭대의 이 모델은 일반적인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고성능 메인보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용 환경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뭐 결국 고성능 시스템을 구비한 하이엔드 유저들이 쓸 수 있는 메모리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게임 쪽보다는 작업성에 좀 더 가치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품의 가격 부분은 아직 영상 제작 시점에서 국내 정발 전이라 제가 가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8000MHz 클럭급의 제품인데 이게 바로 한 단계 밑에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예상하건대 가격은 네,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여튼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런 메모리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대략적으로 DDR5 메모리의 성능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의 작업용 PC를 세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클럭의 대용량 메모리를 찾으실 겁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DDR5 메모리를 생각하실 텐데 그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DDR5 메모리의 현 주소
예, 너무 거창한가? 하여튼 예, 그리고 국산 튜닝램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이런 제품을 리뷰하고 나면 기술의 발전 속도에 항상 놀랍니다. 제가 DDR5 메모리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나왔네요. 그리고 뭐 4800, 5600, 야 5600, 야 이 속도 이렇게 얘기한 게 뭐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뭐 6000대도 넘어서서 이제 7000, 8000대 제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이 이 크래브, 크라스 V, RGB 요 메모리 뭐 혹은 뭐 DDR5 메모리에 대해서 뭐 느끼신 부분들, 어떤 뭐 생각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자, 5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